근데 약간 좀 머리를 두고 약간 그 얼굴 약간 자신 없어 하잖아. 채팅창도 보이고 좋네. 좋아. 물건 다 챙겨서 나가실 건가요? 네? 물건 가방이랑 다시 들어오실 건가요? 어떡해? 자고 가는 거 아니에요? 어? 아 대구. 아 숙소 잡아놨어? 어? 응. 저 분집 경기도예요. 아 빨리. 아 여기? 이쪽은 다 대대예요. 아 예. 얘 80 스리프 하나. 나 150에 쿠션 하나. 그러면 딱 맞지 않나? 어 뭐야? 저! 잠깐만. 사기잖아. 나야 땡큐야. 어? 어려운 거라. 아, 야 공사 당했어. 야 빨리 있자. 어 공사 당했잖아. 머리야. 이쪽이야 이거. 와 장난하나 봐. 아, 야, 장난. 오, 예. 야, 핸드폰까지. 핸드폰까지 지금 다 내던지고. 침대를 너무 많이 주면 많은 걸 못 봐. 바빠요, 바로바로 칠게요. 나이스. 제발. 와, 제발. 와, 진짜. 입구에 시간을. 와. 톡톡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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톡 춤추절. 반박하지? 하나. 아! 봤어? 아 끝났다. 이게 나의 빅크림 빅피처. 멋지게 남의 청년자답게 물려주고. 와 이겨버리기. 동물원 따지면 얼마 하시는 거야? 야 여기서 당구를 치다가 알지. 당구 치다가 그 울산이야. 나? 아니. 말해. 어? 아니 아니. 인스타 보니까 비키니 아주 흥이 올려놨구나. 여행 가는 일이 있지. 어? 그럼 여행 갈래 너? 여주 알아? 여주? 거기가 여주야? 네. 숙박원 갈래? 어? 탕수육 먹지 말고 단무지 먹어. 그럼 살 좀 안 되겠다. 너무 올라가. 근데 약간 좀 머리를 두고 약간 그 얼굴 약간 자신 없어 하잖아. 이게 자정한 쌤이구나. 너 웃었어? 아 맞다 옷이 트위스 입겠구나. 아 또 스윗 미용실. 별풍 없으신 분은 에드벌룸 팬메이트 괜찮아요. 아이스티는 아이스잖아. 아이스 아이스티라며. 프라임 어? 마키아토. 아이스가 아이스? 아이스가 아이스지. 얼음 뭐라 아이스 아이스티라고 그러지 뭐라. 아니지 아이스티가 그냥 차가운 티지. 티지. 아 그러네. 그래 맞지. 아. 얼음 자일 수 없잖아. 뭐라고 알아들었으면 좋지. 되게 유식한 짓인가. 예, 로건 형이 비키니 걸렸어요. 다시 보기 보시면 정말 정정당당하고 공정하게 누군가 깨끗하게 투명하게 정말 청결하게 했어요. 그리고 만약에 열 옆에 정모 그때 괜찮으시다면 저한테 별풍선 1만 개 입장시켜 드릴게요.
말깐이. 근데 언제부터 말깐이야? 어이가 없네. 듣다 보니까 뭐, 나 10년 친구 만났는데. 너 원래 존댓말 있잖아. 편해? 그럼 됐어.